오늘은 천자총통의 대포수법을 훈련하는 날이다. 평소 성루나 배전에 대어놓는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 커다란 쇠덩이를 오늘은 들고 움직여야 한다. 먼저 총통을 둘 곳의 땅을 괭이로 파내야 한다. 땅은 서너치기 피로 파야 된다. 언제나 그렇듯 터 다지기는 병졸인 내 몫이다. 다행히 4.2인치 박격포가 주특기였던 터라 뭔가 익숙하다. 땅을 다 골랐으면 거적을 깔아서 포도울 자리를 만든다. 방향을 잘 잡아두지 않으면 이쪽 한치 저쪽 한치 하며 초간 나흘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옮겨야 된다. 총통이 자리를 잡으면 앞, 뒤로 발톱목과 말뚝을 박아 총통 자리를 고정시켜야 한다. 말뚝 박기는 중한 일이다. 옆 구녕에서도 천자총통 쏟아 말뚝 부러지고 밧줄 튕겨서 셋이나 을가사로 나갔다. 무탈하게 장가가려면 꼼꼼하게 봐야 된다. 잘 때리네. 망치질을 할 때면 옆 구녕에서도 다들 차량하게 쳐다본다. 포를 다 놓았으면 장전을 할 차례다. 군영에서는 항상 총괄을 외우라고 닥달하는데 가락이 썩 내키지 않아 잘 외워지지 않는다. 새마치 장단으로 바꿔달라 마음의 상소를 올렸는데 아직 조치는 없다. 자리가 잡히면 총통을 닫고 포구나 약혈에 금강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무시하고 불땡기다 총통 깨져서 혜민서에 여러 실려간 적도 있다. 화약 찌꺼기가 약혈을 막고 있으면 송곳으로 다시 뚫어둬야 된다. 다음은 약선 뭉치를 심지 가위로 잘라넣는 거다. 한 번 쏠 때마다 5치 길이의 약선이 필요하다. 왜 군기시에서는 5치짜리 약선은 안 만들고 병졸들이 잘라서 쓰게 하는지 모르겠다. 약선을 꽂았으면 화약을 넣는다. 천자총통은 한 번 쏠 때마다 30냥씩 화약이 든다. 그야말로 화약 먹는 쇠덩이다. 화약 다 넣었으면 포구에 복지를 대고 송자로 최대한 밀어넣는다. 보통은 유생들이 북글씨 연습하던 종이를 썼지만 오늘은 조지서에서 일하는 막쇠놈을 겁박해 새걸로 준비했다. 이제 경목을 넣을 차례다. 소관 나으리는 경목이 포신 안에 꽉 물려야 총통의 위력이 맹렬하다고 항상 강조하셨다. 그리고 또 망치질이다. 사실 포군의 재주라면 화포 발사보다는 망치질이다. 그렇다. 우리는 망치병이다. 이제 조란환을 장전할 차례다. 조란환 한 대를 넣고 찰진 흙을 빚어서 덮은 뒤에 송자로 꾹꾹 밀어넣는다. 지천에 널린 게 흙이라지만 막상 찾으려면 또 적당한 흙이 잘 안 보인다. 조란환은 한 번 더 장전한다. 이렇게 장전되는 납탄이 모두 다 해 한 대. 중현자라면 100발 정도 된다. 지난번에 총과 가사를 헷갈려서 한 번에 한 대씩 세 대를 장전했다가 세 번 쏠 납탄을 한 번에 날려먹었다고 혼난 게 기억났다. 역시나 가락이 문제였다. 조란환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포구에 맞는 큰 납탄이나 수철 연희환을 넣는다. 포구에 맞게 다듬은 포탄은 송자로 힘껏 다져 포구 안에 고정해야 한다. 맞다. 또 망치질이다. 조란환이 한 대, 주먹만한 연한 하나.
실로 맹렬하고 흉폭한 화포이다. 유대기입니다. 천자총통을 쏘는 날이면 온 군영에서 구경 나온다. 화약 먹는 쇠덩이라 쏠 일이 드물어 그럴만도 하다. 방포! 상쾌한 울림이로다. 대장군전은 철암보다 절차가 조금은 줄어서 편하다. 8-7짜리 경목을 넣고 다른 탄을 장전할 필요 없이 대장군전만 꽂으면 끝이다. 날아가는 것도 멋있다. 아, 초간날이 전파사항입니다. 대포수법 훈련을 마친 포군들은 철안이랑 장군전 조화를 합니다. 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초간날이 전파사항입니다. 대포수법 훈련을 마친 포군들은 철안... 아니, 언놈이 남이 봤어요. 데드볼을 박아놓은겨? 자, 비기만 해봐라.